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와 텐센트가 자율주행 분야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니오는 텐센트의 막대한 클라우딩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CNBC는 당국의 규제로 역풍을 맞고 있는 텐센트가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서 8월에 성사된 알리바바와 샤오펑가 대 제휴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당국의 지원과 자국 시장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검증을 마친 이들 기업은 본격적인 해외 시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PLC가 네오젠 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금액은 최대 3억 2천만 달러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초기 금액인 2억 달러를 먼저 지불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특정 이정표가 충족되는 것에 달려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갤브레이스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사장은 이번 인수는 도전적인 전문가들을 우리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암을 표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움직임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정유기업 쉘이 덴마크의 바이오메탄 생산업체 네이처 에너지를 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6,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쉘이 인수하는 이 네이처 에너지는 천연가스 유통업체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2015년 덴마크에 바이오가스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후에 유럽 최대 바이오메탄 생산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했는데요. 이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메탄은 수소와 산업, 난방에서 기존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최근 에너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쉘의 경쟁 업체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도 아키아 에너지를 약 4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계속 확대를 해나가는 에너지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룰루레몬과 빅토리아 시크릿을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최고 승자라고 선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유통망을 점검한 결과 룰루레몬 매장의 방문객 추세는 쇼핑몰 전체에 걸쳐서 가장 높았고 할인 행사가 타사 대비 별로 없었음에도 동사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빅토리아 시크릿도 강력한 매출을 냈는데요. 산하 브랜드의 부진을 크게 상쇄하기도 했고요. 또 이 엄청난 매장 방문객 수와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크로스케이치몰의 일부 저가 브랜드나 하이엔드 트렌디 리테일 매장의 소비자들이 늘어서 있고 중간 계층의 매장은 오히려 한산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도 여러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